서울시가 아시아 대표 패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패션 산업 발전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명품 브랜드 수입과 해외 SPA 기업의 국내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국내 패션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차세대 패션 인력 양성에 주력합니다.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인력을 발굴하고 수상자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건 3월부터 계속 저 디자이너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긴 분들이 다음 단계로 해서 10월경에는 그 탑3를 선발하는 그런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에도 나섭니다. DDP는 쇼룸을 운영해 전시된 견본들을 통한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와 소매상 거래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자이너분들이 일반적으로 상품 기획은 잘하시지만 소매상들하고 샘플 뭐 협상이라든가 세일즈는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이제 쇼룸 비즈니스인데 또 동대문 상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명소를 다양화하는 등 쇼핑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과 바이어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세계적인 패션계 명사들과 함께 서울 패션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패션산업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TBS 홍희정입니다.